좀 침들린 약간 그런 거 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태연이 태연을 만났어. 야, 얘 말하는 거가 진짜 싫어. 얼빠으로 갈지? 장난친 물 맞는 걸로 갈지? 물 맞는 걸로 갑시다. 아, 엄마는 안 봤습니다. 교감은 못 나가. 좋아. 조대나이. 아, 참하게 입에서 잘 안 나오네요. 시험 공부 많이 했어? 예, 시험 공부는 많이 했습니다. 얘 말하는 거가 진짜 싫어. 아, 근데 진짜로 고등학교 때 그렇게 부르는 애들 있었어요. 약간 줄여가지고. 그쵸, 그쵸. 예, 쪼대, 쪼대 이렇게 부르는 애들. 쪼대, 쪼대, 쪼대. 쪼아라고 불리셨어요? 그러진 않죠? 저는 별명이 없어요. 아, 또 이렇게 저는 그냥... 진짜 하나도 없어요. 제가 다 놀리느라고 없었던 것 같아요. 아, 그때 란이시라 그러셨다고. 아, 그거 제가 만든 거. 넘어가죠, 넘어가죠. 빨리 넘어가죠. 오늘 저희가 이렇게 쇼치스러워 네. 시작을 하는 이유가 뭐죠? 이번 주 주제가 웹드라마입니다. 아, 근데 진짜 다른 분야들은 내가 뭐 이렇게 약간 그 덕질의 경도가 차이가 있겠지만 그쵸, 웹드라마는 다들 한 번씩 걸쳐봤었는데 웹드라마 웹드라마는 정말로 좀 약간 생소한 분야여가지고 추천해주신 거 위주로 해가지고 이렇게 보고 왔어요. 근데 또 막상 보다 보니까 아까의 그 인사를 견뎠던 그 오글거림만 살짝 견디면 되게 재밌게 보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 역치가 굉장히 높은가 봐요. 아, 약간 항마력이 높으신 거. 높다는 것도 전혀 모르겠어요. 저희가 오늘은 정말로 다른 거에 비해서 좀 먹을 수치가 높으니까 그러니까요. 예, 좀 전문가분을 일찍 모셔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네. 토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먹을 수치라는 말 누구한테 배웠어요? 아, 지금 한 말이에요. 그런 말 없을 거야. 그런 말 없을 거야. 그럼 웹드라마의 구연가 네. 플레이리스트의 네. 정수윤 작가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오늘 모신 게스트 선생님 양역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플레이리스트 최초로 TV 편성을 받은 그 인서울 시리즈 1, 2의 지필을 담당하신 작가님이시기도 하고요. 누적 조회수 이게 1900만 뷰인가요? 와, 1900만 뷰에 이르는 또 한 번 엔딩을 지필하신 정수윤 작가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이제 웹드라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웹드라마 하면 저희가 TV 드라마랑 좀 어떻게 다른 거지? 막 이런 궁금증들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오늘 네.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TV 드라마랑 웹드라마가 다른 점은 말 그대로 TV 드라마는 TV에서 보고, 웹드라마는 웹에서 보고. 그래서 조금 서사 구조가 좀 다른 느낌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예. 원래 웹드라마의 이제 시초가 페이스북에서 많이들 소비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페이스북에서 보면 이렇게 1화부터 쭉 정주행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쓱쓱 넘기다 보면 이거 재밌겠네 해서 아무 하나 먼저 볼 수 있게 그래서 좀 1화를 보지 않아도 한화의 기승전결 구조를 다 가지고 이해가 다 될 수 있게 조금 쉽고 간단 명료하게 구성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TV 드라마의 차이점이 좀 약간 그거에서부터 시작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그럼 한편에 이제 완벽하게 기승전결 구조가 있는 기성의 어떤 콘텐츠가 뭐가 있을까 생각해보면은 시트콤이라는 장르가 딱 그잖아요. 그렇죠. 정주행을 안 해도 그냥 그 편만 봐도 딱 에피소드가 끝나는 그런 구조가 있어요. 좀 비슷하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좀 제가 생각할 때도 엄청 좀 비슷한 점이 많은 것 같은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승전결 구조를 하나 안에 다 볼 수 있고 또 캐릭터 플레이 일을 한다는 점에서 그래서 요즘 유튜브 같은 데 보면 하이킥이나 뭐 이런 옛날 다시 엄청 봄을 막 그립다, 보고 싶다 약간 이런 반응들이 굉장히 많기도 하고 기존에 한 3분? 5분 하던 웹드라마가 지금은 한 20분? 30분? 하는 것처럼 TV 드라마화 구성이 좀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좀 저희 댓글에도 좀 옛날처럼 짧은 드라마를 다시 보고 싶다라는 댓글들이 시트콤처럼요? 네. 시트콤이랑 저희 드라마에도 좀 그런 댓글들이 달렸어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좀 회사 최초로 시트콤을 런칭을 하게 돼가지고 조만간 릴리즈가 될 것 같아요. 또 기대를 하고 있겠습니다. 또 하나 되게 두드러진 게 내레이션이 되게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맞아. 물론 기존의 드라마들에서도 내레이션 부분이 당연히 있기는 하지만 더 훨씬 속마음을 많이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게 10분
뭐 15분 안에 구조를 다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장면으로 다 못 보여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때 좀 유용하게 좀 치트키 느낌으로 얘가 이 문장 하나가 이런 감정이야 이거를 직접적으로 좀 보여주는 내리꽂는다고? 그래서 약간 제가 생각할 때는 내레이션이 조금 공감에 좀 맞닿아 있는 느낌인 것 같긴 해요. 어쨌든 짧게 끝나야 되는 웹드라마 특성상 그 감정선을 막 따라가기가 그쵸. 천천히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갑자기 바뀌고 너무 빠르니까 이러니까 쟤 왜 저렇게 행동해? 화가 나다가 갑자기 다음 화에서 나레이션으로 그 마음을 보여주면은 맞아 이게 급격하게 10분 안에 모든 감정이 다 나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말씀하신 것처럼 화냈다가 갑자기 사과해 이러면 왜 쟤는 화를 냈다 사과를 하지? 이러니까 내레이션으로 이제 보여주는 사과를 해야겠다 뭐 이런 거를 해야 달려가야겠다 뭐 이런 거를 해줘야 이제 중간에 인서트 하나 따오 가야 될 것 같아 속마음 나레이션으로 아 좋겠다 아, 너무 힘들다 근데 진짜 이거는 아무리 TV로 가도 구현 안 되는 게 되게 썸네일이 되게 약간 그 어그로 맛집처럼 완전 진짜 클릭할 수밖에, 수밖에 없게 돼 있잖아요 이거 꼭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 그러니까 여기 정리된 게 있잖아 누가 내 뒷담 까는 거 들었을 때 바람 피우고 잠수 탄 전남친이 찾아왔다 전 재산이 하루 만에 털려버렸다 그럼 눌러야지 아 이런 거는 이 썸네일은 작가님께서 다 만드시는 아 이거는 예. 저희랑 피디님들이랑 마케터님들을 주도하에 이제 그래. 만드는 건데 마케터에 떴죠 마케터님들이 진짜 천재예요 저희 회사 마케터님들 진짜 천재인 게 좀 신들린 약간 그런 걸 하실 때가 있어요 약간 그런 걸 하실 때가 있는 것 같아 썸네일이 그럼 찍기도 전에 결정되고 막 그러나요? 아 그런 건 아닌데 이때 저희가 기획단에 토킹 포인트라고 해서 이거를 어떻게 사람들이 이목이 그 회차의 메인 네. 하나씩은 정하고 가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마케터님들은 기획단부터 썸네일을 어떻게 할지 얼박으로 갈지 전남친 물 맞는 걸로 갈지 뺨 맞는 걸로 갈지 물 맞는 걸로 갑시다 저희 오늘 물 맞는 걸로 가야겠다 아 제가 맞아요? 아 우리 썸네일 아 우리 썸네일 아. 전남친이 돌아왔다 아니 확실히 그런 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기획 단계마다 쿠킹 포인트라고 말씀하셨던 것들 그런 포인트가 또 있지만 근데 전체로 보면 또 하나로 또 연결이 되시잖아요 네네. 그런 부분 또 신기해요 왜냐하면 어쨌든 저희의 미션도 다음 화를 보게 하는 게 저희의 미션이기 때문에 모든 화가 다 뚝뚝뚝뚝 끊겨서 가진 않는 것 같아요 슥슥 넘기다가 봐도 재밌게 그쵸. 해야 되고 보면서도 다음 화가 궁금해야 되고 4화를 딱 봤어 그러면 1화가 궁금하게 해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미션들을 가지고 저희가 기획에 어렵다. 임하는 것 같아요 맞아 그래가지고 첫 장면 플래시백도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저희가 TV 드라마랑 다른 점 중에 또 하나인데 후킹이라고 해서 가장 자극적인 장면을 맨 앞에 까는 지금 저 유튜브 콘텐츠 만드는 거 네네 그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왜냐면 저 그래서 그거 엄청 많이 본 미리 같아요. 보기로 이렇게 네. 8개월 아니고 8년이야 그래 8개월 아니고 8년을 만났어 또 한 번 엔딩에서 아 근데 작가님 못 견뎌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못 봐요 아 왜 못 봐 왜 헤어지고 싶은 건데 8개월 아니고 8년이라고 8년이야 우리 만난 거 가끔씩 보면 너무 약간 이게 가령 너무 그 세대에 밀착돼 있거나 약간 그 과한 공감성 수치가 느껴지면은 약간 초반에 약간 그 약간 항마력이 딸리는데 막 이런 느낌이 살짝 있거든요 있죠. 그런 어떤 그런 네, 네. 이야기들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 실제 시청자층하고 맞아요 어떻게 보느냐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약간 10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로망? 나도 저렇게 될 거야 대학생 되면 근데 이제 저희 20대들은 풋풋함보다는 싸우고 이렇게 현실 네 약간 현실 지원이가 싸우고 이런 거를 좀 더 맞아 내 남친도 저랬지 내 여친도 저랬지 하는 거 보는 느낌이고 약간 30대 분들은 귀엽네 그냥 다 귀여워 쟤는 참 귀엽다 맞아. 이러면서 보는 느낌 한 전혀 약간 판타지로 즐기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뭔가 다시는 10대들이 이 콘텐츠에 굉장히 핍진함에 빠졌다면 저는 다시는 향수 아, 내가 되돌아갈 수 없는 저 감정 저 세계 나는 이제 다시 댄스 오브 원더
혹시 이렇게 배운 걸 이렇게 잘못 써먹어 박상준 선생님 화내실 것 같은데. 웹드라마 피침성으로 넘어가 볼까? 네네네네. 예. 저도 그렇고 이 댓글들도 그렇고 아, 나 이런 적 있었어. 이런 생각한 적 있었어. 이런 실수한 적 있었어. 이런 일이 진짜 있었다는 얘기를 진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18도 그렇고 또 한 번 엔딩도 그렇고 그 10대, 20대 분들이 그거에 재밌게 공감을 하는 게 쓰는 언어도 그렇고 맞아. 언어도 그렇고 뭔가 그런 상황들이 내가 한 번쯤 겪어봤을 것 같은 그런 피침성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세대는 막 가령 학교면 최강희, 장혁 이런 사람들 나오는 학교 보다가 아닌가 다른 세대신 뭐 그랬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맞아요, 약간 맞아요. 막 학교와 사회 부류와 싸우고 막 이런 느낌. 맞아. 지금은 그런 거 전혀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고 예. 진짜 그 너와 나의 뭐 그치? 우정. 우정도 아니야. 그냥 오늘 싸웠어. 오늘 어떤 그래서 되게 소소한 이야기인데 괜찮아. 다음에 잘 진짜 되지. 맞아. 나도 똑같이 저런 말실수 해 가지고 기분이 상했는데 아, 아닌 척하고 넘어가다가 더 일이 커지고 막 이런 세네 개 틀린 감정선들 그게 연애가 되든 친구관계 같은 맞아.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이 웹드라마의 어떤 매력 포인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거를 제가 이제 에이틴 감독님이랑 저번에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잘 만드셨냐 이런 걸 여쭤봤을 때 그 감독님께서는 본인이 지금 현재 10대가 아니기 때문에 인터뷰도 하고 좀 자료조사를 좀 디테일하게 많이 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전 그런 게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말만 들었거든요. 약간 10대 분들이 페이스북 메시지를 주로 사용한다라는 거 저는 이제 말만 들었지. 저도. 페메를 사용해본 적이 예전에 막 2011년 막 이럴 때나 페이스북 썼지. 최근에는 거의 안녕하세요 그냥... 조단입니다. 잡덕사전 저희 또 한 번 엔딩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으니까 초반에 보면은 네. 선배가 비혼식 하는 장면으로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분명 저희 지금 난 당연히 결혼식인 줄 알았어. 아 그쵸 그런 약간 피로연 같은 느낌 분위기가 그랬는데 좀 이게 공중파 같은 데서는 쉽게 볼 수 없는 장면이잖아요. 공중편 같은 경우는 아직 막 가족 드라마가 대세를 이루고 이러니까 근데 이런 거 보면 딱 웹드라마가 되게 젊은 층의 문화를 좀 쉽게 빨리 반영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저희의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기획부터 드라마가 리리즈 되기까지가 TV 드라마보다 훨씬 짧고 그래서 2020년도에 유행했던 뭔가를 2020년도에 볼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지는 장점이 있어가지고 현장성이랄까 네. 뭐 시의성이랄까 바로 이렇게 반영이 돼요. 작가님도 지금 그렇고 제가 한번 미팅하러 구경 갔었는데 되게 다 젊은 분들이 많으시고 회사 분들이 다 대부분 다 근데 그런 문화가 콘텐츠에 나타날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진짜 요즘 시청하신 분들이 못 참는 게 캐붕 오는 거 진짜 캐릭터 경험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막 제작하실 때 그 캐릭터에 대한 뭐 백문백답 뭐 이런 것도 막 작성하신다고 들었는데 저희가 드라마를 만들다 보면 어쨌든 1화에서 보여줬던 애가 맞아. 12화에서 조금 달라질 수가 있긴 하거든요. 그쵸. 저희도 쓰다 보니까 그런 걸 막고자 조금 PD님들 그리고 연출 감독님 저 뭐 작가 그다음 마케터님들까지 다 모여서 걔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다 같이 해보는 시간을 좀 갖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20 같은 경우에는 MBTI를 바탕으로 얘가 어떤 아이인지 좀 어떤 성향에 네 어떤 성향인지를 좀 같이 좀 기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뭐 그러면은 만드신 캐릭터 중에 뭐 MBTI 부여하신 거 있는 거 저 여쭤봐도 될까요? 기억나는 거? 이거 잘라줬어. 기억이 안 나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따님은 뭐예요? 편하게. 저는 ENFJ. ENFJ. 동민은 ENFP. 똑같아요. 진짜요? 동민이요? 저는 E가 99예요. 성향이. 99요? 네. E가 그러니까 그냥 E예요. 저는 E가 전성기 오은지님이시네요. E가 99고 I가 1도 1인가 막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나왔어요. 아직 그래프가. 90년대생이시잖아요. 시간 지나면 아이로 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그, 명언이 있어요. 그 오은 선생님 명언이 네. 인생은 E에서 I로 나가는 과정이라고. 이거 대사로 써도 되나요? 그럼요. 이거 대사로 써야겠다. 나중에 오늘 대사 하나 얻어갑니다. 작가님들은 근데 제 주변에 이제 아무래도 시인분들이나 소설가분들이 맞아. 많으니까 대부분은 아이가 대부분 INFP라던가 저는 좀 그래서 산만해요. 이랑 관련이 없겠지만 저희 다 아니에요. 아, 이랑 관련이 있나 보다 그러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시는 못 쓰고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이제 문창과 이거 사적인 얘기 했는데 그럼요. 문창과를 복수 전공을 했는데 정말요? 시 수업 들을 때 제가 문창과 나왔습니다. 진짜요? 예, 문창과 나왔습니다.
교수님. 아니 아닙니다. 아니, 아니. 아니요. 국회 교수님이시거든요. 그러면은 이거 캐릭터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소속되어 계시는 플레이리스트만의 좀 약간 뚜렷한 독특한 제작 원칙이랄까 그런 거가 또 있을까요? 네, 있대요. 아, 본인은 금시초문이셨는데 아, 약간 지침 있는, 같은 게 있나요? 네, 아, 예. 있는데 저희가 어쨌든 좀 공감 가는 이야기를 가장 최우선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떨어진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제작을 하는 것 같고 두 번째는 두 번째 뭐였죠? 아, 그쵸. 저희가 만들고 아, 싶은 게 아니라 외부에서 지침이 계속 오네요. 저희가 오네요. 만들고 싶은 게 아니라 시청자가 원하는 거 이런 이야기 나오면 좋겠다. 그래서 설문조사도 그래서 좀 많이 돌리고 어떤 이야기 보고 싶은 건지 조금 자체적으로 좀 많이 만나 뵙는 것 같아요. 10대나 20대 분들은. 근데 세 번째는 이렇게 재밌는 이야기들 좀 이왕이면 세계관을 묶어서 더 재밌게 즐길 수 있게. 즐길 수 있게. 예, 예. 이 드라마에서 나왔던 인물과 이 드라마, 다른 드라마에서 나왔던 인물이 좀 아는 사이다. 약간 아, 이런 디테일들이 예, 조금 예, 예. 있는데, 예를 들면, 에이틴에 나왔던 도하나가, 뭐, 한인만에 나왔던 희숙이랑 사촌지간이다. 뭐, 이런 설정도 있고요. 예, 예. 그 20 처음에 시작할 때 초반부에서도 그 술 마시는 장면에서. 맞아요. 그래서 에이틴. 에이틴에 나오는 이렇게 부딪히면서 옆에서 맞아. 방송하고 약간 시비 붙는 장면도 있잖아요. 맞아, 맞아. 그런 거 보면, 또 반갑고, 이게 보는 사람 그쵸, 입장에서. 약간 세대 교체 느낌으로 해가지고 맞아요, 감독님이 맞아요. 또 의도하신지 모르겠지만 좀 하나랑 어쨌든 예. 좀 그 남자 주인공이 예, 예.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렇게 예, 예. 엇갈리면서 스쳐가면서 네, 예. 이 부분이 사실 웹드라마에 되게 좀 재밌는 그쵸? 점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공감이나 핍진성에 더해가지고 약간 그런 디테일들을 알면 점점 더 찾아보고 저런 막 이런 거 있다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다 서로서로 이야기 나누고 계속 덕질거리를 그렇게 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세계관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 번 보게 만드는 것 같아요. 예. 처음 볼 때는 그냥 맞아, 맞아. 스토리만 이제 보고 딱 지나갔다면 두 번째는 어떤 거가 이런 게 있대 이런 식으로. 그렇죠. 요새 그 덕질 하는 분들이 이제 N회차 정주행을 하잖아요. 2회차, 3회차 이런 거 다 남기면서 이전에는 못 봤던 디테일들을 찾아내고 그럼 그거에 다시 다 공감하고 그래서 저희가 그 연플리에 나오는 서현대 라든지 에이틴에 나오는 서영고 그다음에 리필에 나오는 카페 리필이라는 장소적인 것들과 예, 예. 나오는 인물들까지 조금 세계관을 넓히면 보시는 분들로 하여금 여기 뭐 어디 나왔던 예, 어디 나왔던 누가 다니던 건가? 약간 이런 걸 조금 더 재밌게 보시게 하려고 세계관이라는 걸 또 만든 그렇죠. 사실 덕후들에게는 그런 약간 디테일 거리가 그러니까, 필요하거든요. 너무 재밌거든요. 이런 것도 가면 또 나무 이렇게 다 짜여 있다 이런 거 맞아. 이런 거 다 설명돼. 컴퍼니는 어디서 교차가 다 됐고 몇 차에서 만나고 그치 누가 누구 만났고 사실은 동생이고 이런 저런 약간 평론가스러운 말 하기 싫긴 한데 일본 서브컬처를 이제 대중문화를 평론하신 아지마이로키라는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더라고요. 결국에는 뭐 세계관과 캐릭터만 살아남는다. 그러니까 뭐 아까도 그렇잖아요. 저희가 그 시트콤 같은 경우도 어떤 캐릭터들이 딱 정해져 있고 어떤 세계관이 정해져 있으면 그것들은 알아서, 예, 알아서 네. 이렇게 살아남고 이어지고 디테일한 어떤 서사들은 잠깐 있더라도 그것들은 독자들한테 계속 살아남아서 계속 덕질거리로 소비가 되잖아요. 근데 진짜 그 제작 원칙에도 나온 것처럼 공감이라는 키워드가 엄청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예, 예. 저희 앞선 회차에서도 계속 비슷한 얘기를 했던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일상툰 이런 거 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잠깐 했었었는데 어느 순간에 어떤 진입로에 들어가더라도 언제든 들어갈 수 있고 언제든 시작할 수 있는 진입장벽이던 것 맞습니다. 네. 그게 또 웹드라마의 그런 어떤 분절된 서사하고도 연결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보면은 최근에 경향이 뭐 이거를 다 그냥 퉁치자는 건 아니지만 좀 이렇게 작아진 서사? 내가 조금 더 쉽게 공감할 수 있는 서사? 아니면 내가 조금 더 쉽게 몰입하고 빠르게 좀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서사들을 좀 선호하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네, 예. 봤을 때 오히려 조금 동떨어진 이야기라면 내 얘기 아닌 것 같아 하고 클릭을 오히려 안 하시는 경우가 좀
만나가지고 저희도 좀 최대한 진짜 공감 무조건 썸네일도 그렇게 사실 문학에서도 기존의 좀 소설에서 좀 사랑받았던 이야기들은 기존의 세계와 약간 불화하는 개인 그래서 일반적인 인식으로는 잘 설명되지 않는 좀 비합리적인 개인을 뭔가 소설적이다 이렇게 하면서 좀 약간 높게 쳐졌던 것 같은데 최근에 어떤 서사들을 보면은 가령 민음사의 뭐 82년생 김지영 같은 작품을 보면은 되게 많이 사랑받았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런 작품들 보면 아예 이름부터 김지영인 거가 어떤 대표성과 보편성을 상정을 하고 있는 거고 중간중간에 막 에피소드들이나 그쵸, 에피소드들이나 그 누구나 좀 경험해 보셨을 만한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고 기존 소설의 서사를 깨는 것들이 막 중간중간에 들어가 있어요. 가령 막 각주라던가 통계자료라던가 해설이라던가 이런 걸 보면은 좀 아까 막 나레이션 같은 것처럼 뭔가 어떤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위해서 만들어진 서사적 장치들이 최근에는 좀 이렇게 각광받고 있는 경향도 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너무 진짜 재밌게 예, 시간이 진짜 벌써 2시간이 2시간이나 이랬는데 또 이게 잘리면 이제 20분도 안 나오거든요. 저는 그냥 핸드폰에 웃고만 있는 거 아니에요? 웃고만 있고 두 분이서 예, 그러면 저희가 지금까지 플레이리스트의 정수윤 작가님과 함께 웹드라마에 대해서 굉장히 진짜 즐겁게 시간이 훅훅 가게 정말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저희 모시는 게스트 모두가 거쳐가는 관문인데요, 질문인데요. 작가라는 어떤 타이틀 잠깐 내려놓고 한 명의 덕후로서 한 명의 덕후로서 최애 웹드라마를 한편 추천을 해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 저희 회사 거와 저희 회사가 아닌 거 이제 뒤에가 진심인가요? 아니요 앞에가 진심이죠. 눈치 보네요. 저는 일단 너무나 많은 분들께 사랑받았던 18 시리즈를 저도 너무 재밌게 보고 저도 이제 내지구라는 지금 10대 하이틴 시트콤을 준비하면서 좀 교과서처럼 좀 많이 돌려보는 웹드라마여가지고 안 보신 분들이 없으시겠지만 혹시 계시다면 한 번쯤 정주행을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다.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거랑 정말 정반대 이제 약간 19금 타이틀 처음 단 웹드라마인데 이게 72초 TV라는 웹드라마사의 바나나 액츄얼리라는 바나나 액츄얼리. 아 이게 되게 초창기 웹드라마여가지고 음악이 되게 잘 들어갔어요. 되게 그러니까 초창기 웹드라마가 어쨌든 짧고 간단하게 끝나야 되는 서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루하지 않게 음악으로 좀 리드미컬하게 진행되는 방식이 좀 재밌어가지고 그리고 무엇보다 좀 그런 약간 그런 재미까지 너무 음악이 최고지만 자만추 작가님 아 엄마가 안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아유 오늘도 그러면 너무 여러분들도 아마 추천해 주신 것부터 해서 언급된 작품들까지 한번 보시면 너무 재밌게 보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재밌었습니다.